지난 3월 말 첫 방송됐던 조선공사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방영권 구매 계약 및 방송이 결국 중단됐습니다. 논란의 쟁점은 우리나라 사극에 중국식 요리며 의상, 음악이 잔뜩 등장해서 온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만들었을 뿐 아니라 OST도 중국 전통 현악기 고쟁으로 연주되자 결국 시청자들은 중국계 자본가의 음모론까지 거론하면서 폭발했던 것입니다. 최근 중국은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김치와 한복 등의 기원을 중국이라고 밝혀 한국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나라 사극은 물론 드라마까지 동북 공정의 영향 속에 들어간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역공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금나라에 관한 드라마가 한국 제작진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금나라는 청나라의 전신이자 만주족과 여진족이 건국했다고 알려지면서 중국의 소수민족이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이란 잠깐 살펴보면 중국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설치한 3개 성이 연합해서 만든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들은 통일적인 다민족 국가인 중국의 변강의 민족들을 단결시켜서 사회주의 중국 통일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술연구인데요. 이것은 국가의 영토와 변경, 주권에 관계되는 정치 프로젝트로서 중국 내부는 물론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전통적인 한국의 역사 또는 현재 및 미래의 한반도와 관련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인의 역사적인 형성 과정을 부인하는 중국의 이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국과 한국 사회는 강력히 반발하여 외교 문제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서 2004년 3월 고구려 연구재단을 발족해 2001년부터 역사 교과서 등을 비롯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일본의 움직임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2006년 9월부터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통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나라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금나라는 이름부터 신라의 왕족 김씨를 상징하는 의미로 신라의 망한 왕족들과 발해 제국의 유민들 그리고 여진족이 연합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사실상 한민족의 역사를 보는 역사가들의 견해도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상훈 작가의 장편 역사소설 김의 나라라는 금나라 창건 스토리를 바탕으로 드라마로 제작된다는 소식은 현재 한국의 드라마, 영화가 역대 가장 강력한 한류 열풍을 타고 동남아시아와 중국, 러시아, 중동, 유럽에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어서 만일 한국에서 금나라와 관련한 드라마가 제작된다면 중국의 동북아시아, 동북공정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 영화로 제작된 마지막 황제라든지 티벳 등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소수민족과 중국 공산당의 침공 등이 알려져 국제의 문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민감해할 수 있는 옛 고려, 고구려 발해, 금나라까지 다뤄진다면 동북공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둘러싼 한중 간 역사 갈등은 기본적으로 역사관의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통일적인 다민족 국가론 그리고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에 모두 귀속된다는 영토주권론에 동북공정을 추진합니다. 때문에 동북공정 가운데 한 중간에 가장 마찰이 컸던 고구려사 인식 곧 고구려사는 중국사라는 인식도 여기에서 비롯되는데요. 반면 한국은 지형적, 문화적 영속성을 근거로 해서 한민족 형성의 한 흐름 속에서 고구려사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원주의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즉 고구려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갖고 자주적으로 운영된 독립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중국의 여러 지방정권 가운데 하나였다는 역사관과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문헌과 고증을 통해서 전통시대의 중국이란 곳은 공간적, 종족적, 문화적으로 단일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즉,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과 명백히 달랐다는 것이고 이것은 전통시대의 중국과 동일시하는 역사관이 잘못됐음을 시사합니다. 2000년대 중반 한류 1세대 태왕사신기라는 국내 드라마는 고구려 배경의 판타지 역사 드라마로서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중국을 긴장케 했습니다.
한민족 최대 영토 개척을 했던 고구려 광개토 도항의 일대기를 다뤄진 것으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항의를 받은 작품이기도 하죠. 당시 태영사신기 드라마는 고구려 현지 로케이션을 하려 했지만 중국 측의 거부로 촬영이 무산됐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고구려 시대의 유적 중에 오녀산성은 고구려 첫 수도였습니다. 전체 성 둘레만 5km, 그 주변에는 수십 개의 소화천이 있는 곳으로서 발해 졸본 지역에 위치하여 첫 수도 졸본성의 방어용 산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광개토 대학릉과 동양 최대 규모의 피라미드 군락이 있는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고구려 역사는 명백한 한국의 역사로 학교 정규 과정에서 배우지만 금나라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은 비록 드라마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차원에서 중국의 동북 공정에 역공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후금 그리고 청나라를 이끄는 세력들은 고려와 신라를 자신들의 부모의 나라로 여겼습니다. 한 사례로 청나라 황실의 성씨는 애신강라라는 긴 성씨로서 그 뜻은 신라를 생각하고 잊지 말자입니다. 이는 금나라 청나라가 명백하게 신라계 혈통으로 한민족의 후손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흠전 만주월류 고사서 기록에는 신라 왕실의 김씨가 수십 세기를 이어와서 금나라가 신라로부터 온 것을 밝혀주고 있고 금나라의 국호가 김씨성을 가진 것 등 수많은 증거들은 이를 더욱 명백하게 뒷받침하는 의심할 바 없는 기록들입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주로 북경을 중심으로 했던 화북지역과 상하이 중심의 화동지역, 홍콩 일대의 화남지역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한족입니다. 티벳을 중심으로 한 서남, 위구르를 중심으로 한 서북, 그리고 동쪽에는 만주족과 조선족, 몽골족이 주로 살아온 지역이었습니다. 이는 1899년 청나라 말기 중국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지도와 1903년 발행된 지도에서도 만주 지역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1932년부터 1945년 지도에서도 청나라의 푸이 황제를 내세운 만주족의 나라인 만주국이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즉 중국 한족은 만주 지역과는 역사적인 관계성이 거의 없으며 실제 중국이 만주를 다스리기 시작한 것은 수십 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 지역 내에서 한국의 어떤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고 만주 지역의 고구려 발해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만드는 작업, 즉 동북 공정의 중요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한 사기급 짬뽕인 것이죠. 현재 중국의 세계 패권 도전에 대한 우려 속에서 영미권 해외 언론, 외교 정책, 언론지들도 만주 지역과 한국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만주 지방은 과거 한국에 의해서 지배되었었다, 고구려 제국에 대한 영향이 오늘날 한중 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다 등 중국이 터무니없는 역사 왜곡을 통해서 한국과 한국 정부를 당혹해 한다는 보도를 주로 다루며 한국을 옹호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지난 2일 CJS 엔터테인먼트는 하반기 역사소설 김의 나라를 박스미디어와 공동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 나라는 마의 태자라 불리는 신라의 마지막 태자 김일의 미스터리한 역사적 발자취에서 역사적인 고증을 바탕으로 우리 선조들이 북방의 땅에서 발해 유민들과 조우하고 여진족과 말갈족을 규합해 금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후 신라를 생각하는 의미로 애신강라라는 글자를 동상에 새겨 아들에게 전하는데요. 이를 발견한 후손은 성을 애신강라로 개창하고 청나라를 세워 중국을 통일한다는 스토리입니다. 과연 한국이 제작하는 금나라 관련 드라마가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